안녕하십니까. 신흥국의 문화형 토론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번째 시간에 저희 이제 문화의 왜곡은 영토의 왜곡인데 승자의 역사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됐다, 된다, 또 됐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고려시대의 그 육두품에 의한 신라 육두품이 그 북방 역사를 축소시켰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그 고려 성종 때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드맵을 그 최승로가, 고려 로드맵을 최승로가 만든 그 바람에 신라 우선주의가 돼서 신라가 기원전 57년,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된 걸로 삼국사기에 기록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아주 저희들한테는 커다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시면 왜 그게 커다란 아킬레스건인가를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서경 총도를 주장한 묘청의 난이 과연 서경이 지금의 평양이냐? 묘청의 난을 평정한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신라 우선주의로 고구려를 기원전 37년으로 적었는데 과연 그 서경도 그럴 것이냐? 그럼 서경은 나중에 알아보더라도 일단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려 시대에는 삼국시대의 역사를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은 이제 조선시대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하는데 조선시대에 그 고려사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조선시대 4대사상의 그 몰두한 그 상태에서 기록되다 보니까 왕건이, 고려 태조 왕건이 당 숙종의 서손으로 기록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호경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강춘이고 그 아들이 보육인데 그 보육의 딸 진이가 당 숙종이 즉위 이전에 천하를 유람하다가 보육의 집에 들려서 보육의 딸 진이를 보고 진이한테 반해서 내저 여자랑 오늘 동침을 하겠다. 그래서 동침을 해서 낳은 게 왕건 할아버지인 작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당그 세자여 뭐 당의 왕손이여 뭐 이거 밝힌 것도 아니에요. 고려사를 보면 고려사랑 고려사 전료를 쫙 보면 거기에는 이 사람이 그냥 나는 당나라의 그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오라고만 했지 무슨 내가 뭐 왕손이오도 안 했고 안 했어요. 그런데 선뜻 딸을 내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안 그래. 지금 이 세대에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더 했죠. 그리고 또이 진이랑 동침하는 게또그 신라 김유신 장군 동생이 김춘추한테 자기 여동생을 시집보낼 때 언니랑 동생이 있었는데 언니가 그 서라벌에 오줌 넣어서 서라벌이 잠기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동생한테 비단 치마 하나에 팔아먹는 바람에 동생이 시집 갔다 그래요. 그쵸? 근데 진이가 꾸는 꿈이 또 똑같아. 그거랑. 뭐냐면 그 송악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넣더니 송악 전체, 즉 개경 전체가 뭐 잠기더라. 뭐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숙종이랑 그 하룻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작재건이 났는데 작재건이는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이랑 동침하고 나서 그 숙종은 가요. 저기로, 당나라로. 그 작재건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를 찾아야 되니까 진이가 너의 아버지는 당에 아주 훌륭하신 그 가문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데 그 배에 전부 중국 사람이고 유일하게 그 작재건 혼자 고려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 저게 고려 사람 그때는 아직 고려라고 그럴 수 없죠. 신라 사람이죠. 이민족이 타서 신라 사람이 타서 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힌 거다. 너 내려. 그 내려요. 그 바다 한가운데 내렸더니 해피는 그게 암초야. 그 거기 내렸는데 조금 있다가 용왕을 만나서 용왕하고 용왕 딸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게뭐 융이고 뭐 그래서 왕건을 낳고. 뭐 이렇게 아주 와그뭐 무슨 희한하죠. 물론 건국신화가 건국설화가 다 그래요. 다 그런 신비한 게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건국설화가 그렇다 그래 갖고 그게 무슨 뭐 신비주의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래 갖고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왕건이 저렇게 되면 그 물론 당 숙종이 그 진이랑 동침을 해서 낳고 그냥 갔지만 어쨌든 간에 당 축종의 서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당숙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슨 얘기가 돼요? 결국 저런 것들이 우리 그 역사에 있으니까, 조선시대 그렇게 돼서 왜곡을 했든 어쨌든 간에 역사에 저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을 하면서 손진기 같은 중국 손진기라는 학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려는 그 무의민족이 그다 한민족이 세운 게 아니야. 고려는 바로 신라와 백제, 고구려 유민 일부 씩하고 우리 한족하고 같이 세운 거라 그래요. 고려까지 자기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고려 세우는 데까지 자기들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승자가 왜곡한 역사지만 이런 것들, 아, 그 옛날에 승자가 왜곡했으니까 다 그랬어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 중국한테 동북공정의 빌미만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빨리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학자들은. 그다음에 조선 왕조실록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선 왕조실록에는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계, 주남일사기, 표운선동 밀기, 안압노원동중 삼성기,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라. 그거를 가진 사람은 관가에 와서 다른 책이랑 바꿔가라 그래요. 그게 바로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년 세 번째 기사에 나오는 기사예요. 이게 다 무슨 책들입니까? 다 고조선 비사, 조대계 이런 것들은 다 바로 단군 조선하고 관계가 있는 책들이에요. 그다음에 안압노원동중 삼성기니 표운선동 밀기니 이거는 오히려 그 이전의 책이라고 그 이전의 역사라고 봐도 돼요. 그럼 이런 역사들을 왜 그렇게 감추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오로지 한 가지죠. 그건 명나라에 대한 배려입니다. 왜? 단군 역사가 나오다 보면 만주는 물론 요하 서쪽까지 막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요하 서쪽 나하나 서쪽까지 막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명나라, 그렇게 되면 명나라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하나 서쪽으로 가면 이미 북경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걷어들여라. 라고 알아서 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또, 우리 역사는 또 축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신동국 여지승라면 강동육주는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행 호운필 등이 편찮겠죠? 그뿐이 아니라 이제 거기, 실학자들이 저거 힘입어서 뭐 안정복이니 이런 사람들도 그 강동육주를 한반도로 들여와요. 강동육주는 원래 이렇게 이쪽 요하 옆에 있어야 되는 게 강동육주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참 많은 분들이 강동육주에 대해서 새로운 그 고려서경이 바로 요양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과연 지금의 평양이 서경이겠냐? 그럼 그 개경에서 서경까지 옛날에도 말로 그게 한나절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차로 30분인가요? 근데 그거 천도하려고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리고 반란의 여지가 돼요, 그게? 거기서 거기가? 그건 안 돼. 그러면 참 그게 무슨 뭐 12.12 사태도 아니고 이거는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고려서경이고 바로 요양이, 여기가 요양인데 이게 요하죠? 여기 여러분 이렇게 지도 보시면 저기 아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가 요하입니다. 요하. 저희가 첫 시간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요하가 압록강이다. 그게 바로 제가 상세에 나오는 그 기록을 그대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때 인용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압록강이랑 이 압록강 두 개인데 왜? 그때 유득공이 그랬습니다. 이게 발해고를 쓰면서 발해고 지리편을 쓰면서 아무리 해도 자꾸 압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봉황성인데 봉황성을 지나서 서쪽에 이 요하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야. 압록강이. 그런데 그게 바로 상륜사의 그 답이 있었던 거죠. 안민강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압록강이다. 지금의 요하다. 요수다라고 답이 있었던 거죠. 이 요하가 여기가 요양이죠? 자, 여기가 요양입니다. 여기 요양 옆에 안주, 곽주, 통주, 귀주, 용주, 홍화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연구들을 많이 해서 이 얘기가 지금 거의 사실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또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 청천강에서 압록강 사이에 위주, 귀주, 곽주, 통주, 철주, 용주, 홍화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귀주가 여기인데 귀주대첩이야. 이 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거기 30만이 들어가 30만이 거기 못 죽어.
30만이 다 죽고 몇명 남았다면서요, 그때. 그래서 30만이 다 죽고 뭐 도망간 건 몇천이라 그러면서 지금 공영방송에서 난리들이에요. 공영방송에서 뭐 드라마도 하고 뭐또 이거 거기 드라마를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역사 프로그램 또는 그런 그 일반 이렇게 예술 프로그램에서 강동육주를 막 이렇게 탤런트들 나와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강동육주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전부 한반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역사책에. 그래서 우린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게 이렇게 요하유역이 원래 요하유역이 강동육주라는 설이 나왔으면 그 설도 참고를 해줘야죠. 그 설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이 드라마를 대해서 어떻게 좀이 시청률 좀 높이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게 바로 역사 축소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학자 추석 김정희 잘 아실 거예요. 김정희가 애제자 소치 허련의 그림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압록강 동쪽에서는 이만한 그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압록강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면 압록강 남쪽에는 이만한 그림이 없다 그랬지. 서울이 여기니까 그때 여기 서울은 더 내려와야 돼. 그쵸? 근데 왜 압록강 동쪽이라 그랬어요? 압록강 남쪽에 없다 그래야지. 압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그림이 없다는 거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이 압록강이 원래 박식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서예가에다가 뭐 금속학에다가 뭐 못하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 금속학이라 그래갖고 여러 가지 고문자 이런 거 해석하고 이러신 그거에 그 상당한 그 최고 조선 최고잖아요. 그분은 알고 있던 거예요. 유화가 압록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 동쪽에서는 이만한 그림이 없다. 압수이동 무차자기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역사는 우리 스스로도 많은 왜곡을 했고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무차별한 왜곡은 바로 일제 한일 병탄 시기에 일어났겠죠. 그렇죠? 1894년 경복궁을 난입하고 1895년 명성황후 씨의 미수 사건을 일으킨 그 뒤에 아간파천. 그렇지만 이제 아간파천에서 뭐 우리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피난을 갔으니까 러시아가 꽉 잡았죠. 그런데 문제는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그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이제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친일내각이 탁 들어서죠. 친일내각이 들어섬과 동시에 1905년에는 을사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을사나 계약을 맺자 이쯔 히로부미는 일본 사학자 이만희 시류, 우리가 흔히 금소령, 금소령 그러는 이만희 시류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경술국치를 일으키자마자 그해 10월 1일부터 일제는 대대적인 역사 왜곡을 위해서 자료를 수거해서 분서했다 그래요. 그런데 일제는 수거된 그 역사서들을 태운 게 아니에요. 왜?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 그랬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뭐 지피시기 백성백승 이런 그게 그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 역사책을 거둬다가 자기들이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책들이 일제 지하 비밀서고, 즉 일본 왕실 지하 비밀서고에 있는 효로부에 잔뜩 있더라. 그때 그 일제 강점기에 그 1933년부터 그 공주대를 졸업하시고 지금 공주대죠. 공주사범대를 졸업하시고 일제 징용 가셨던 박창하 씨가 거기서 분류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증언하신 거예요. 일제가 그 자료들을 당군에 관한 자료들을 자기네 그 쇼로부에 잔뜩 갖고 있다. 쇼로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왕실 지하 비밀서고거든요. 일제는 우리 역사가 짧고 우리 영역이 좁아야 민족 정신이 말살되고 그래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단군 조선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일제는 우리 한민족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했습니다. 한민족 역사가 일본 역사보다 짧고 지배영역이 작을수록 통치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한제국이라고 한반도를 생각해야죠. 만주를 이분화해서 통치하자. 그래서 후기신라를 통일신라로 칭해서 후기신라가 니네 역사의 전부다. 그러면 대진국 발해, 즉 북쪽 만주를 차지하고 있던 발해의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지워버리려고 일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라는 백제와의 통일은 몰라도 고구려까지는 안 됐잖아요. 고구려는 당나라 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당나라가 들어올라라는 거를 바로 대조영이 발해, 대진국을 세웁니다. 진국을 세우죠, 진국. 그 대조영의 나라 발해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때는 통일신라가 아니라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대진국 발해. 그래갖고 남북국 시대예요. 그 남북국 시대는 라는 용어는 제일 먼저 쓰신 분이 바로 발해고를 쓰신 유득공 선생님이십니다. 이미 조선시대, 조선 정조 때 유득공 선생님께서는 남북국 시대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토는 한반도 안에가 아니다. 왜 고려는 그때 우리 영토를 달라고 그 말을 못했냐고 발해고 서문에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제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해서 통일신라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대진국 발해는 우리 역사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을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단군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한 사람이 다스렸다고 만들어요. 그게 말이 돼요?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면 무려 2200년 동안을 한 사람이 다스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단군 신화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돼서 기록된 고구려 역사, 즉 축소된 고구려 역사를 가지고 악용해서 고구려 영역을 축소하고 한상군의 위치를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고구려, 처음 고구려 그 세운 데가 환인. 환인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환인현은 여기입니다. 자, 고구려는 여기서 생겼다. 그리고 국내성은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서 한상군을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도 왜곡되고 역사도 왜곡되고 영토는 줄어들고 그렇지만 아무리 역사를 왜곡해도 영토 문화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토에 숨쉬는 그 문화가 변하겠습니까? 그걸 다 파내서 조작을 하면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가 그렇게 축소됐다는데 그럼 진짜로 만주가 왜 우리 땅인지를 증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만주를 지배하며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민족들을 먼저 쭉 생각해 봐야죠. 제일 먼저는 당연히 고조선입니다. 아, 물론 그 이전에도 뭐 환단고기에 보면 신시배달국도 있었고 환영도 있었고 또뭐 하여간 만주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저도 신시배달국 정도는 뭐 이해하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역사로 인정하는 것만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고조선부터 시작을 했을 때 고조선은 한민족이죠. 그리고 흔히 그 다음에 부여라 그래요. 한민족 역시 맞죠. 그리고 고구려 역시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대진국 발해 역시 한민족. 그리고 짧으나마 요나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거란족이에요. 요나라 발해가 대진국 발해가 요나라한테 망했으니까요. 근데 요나라한테 망한 게 사실은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무슨 요나라하고 1대1로 딱 싸운데 졌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백두산 화산 때문에 망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때 폭발하는 화산의 화산재가 홋카이도까지 날아가 있다는 거는 그 지금도 뭐다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화산이 홋카이도까지 화산재가 날아갈 정도면 그 근처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산 때문에 망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에 금나라 여진족이죠. 나중에 나도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진족은 어차피 신라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원나라. 그 원나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 서아시아, 뭐,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면서 원나라를 이렇게 해갖고 자기 그 몽골족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니네 우리 저기 지배국이야? 그리고 세금 내? 이렇게 해갖고 실적으로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원나라 때는 거기에 사실 한민족과 여진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명나라 때인데, 명나라도 뒤에 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자기네가 여기 살지는 않았어요, 한족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또 한민족과 여진족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청나라. 청나라도 자기들이 처음에는 저, 지금의 요녕성이죠. 그 심양. 그쪽에서 청나라 발상지라 그래갖고, 거기는 봉금지역이라 그래갖고,
귀중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중국 그 중원으로 들어가 살았어. 중국 대륙으로. 만주에서 그렇게 뭐 옛날에 연족 시절에 오래 살았을지 몰라도 청나라가 되면서부터 거기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때도 한주족, 만주족과 한민족이 살았었어요. 만주족이, 연족은 만주족이니까요. 그리고 만주국이 됐을 때는 역시 만주족과 한민족, 몽골, 한족 등등이 살았는데 이때도 제일 많이 살았던 거는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동북인민정부. 이거는 이제 만주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동북인민정부를 세워서 거기에는 한민족, 만주족, 몽골족, 한족 등이 살았습니다. 이때도 초기에는 제일 많이 살았던 게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간도의 80% 이상을, 간도의 80% 이상을 우리 한민족이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나라 명나라 만주를 지배했지만 실적인 지배는 이렇게 그냥 통치만 했지 실적으로 거기 살지 않고 면목상의 지배만 했거든요. 그래서 한족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족은 더더욱 거기 안 살았고요. 그래서 한족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일헌법에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이룬 통일된 다목적 국가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현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라는 억지를 내세워서 고조선과 고구려 역사는 물론 대진국 발해 역사는 중국 역사라고 동국공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요? 자기네는 한족, 중국은, 한족은 거기를 어떻게 제대로 지배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명나라 때 잠깐 빼놓고는 어떻게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청나라가 중력사입니까? 요나라가 중력사입니까? 그다 중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 잠시 어떻게 이렇게 좀 자기네가 그 통치 이거 우리 땅에 뭐 이래가면서 노화관도 서두고 어쩌고 그랬지만 노화관도 서두 여러분 뒤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나옵니다만 노화관도 서두 무슨 그렇게 만주에 오래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세금 걷는 정도 뭐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가 지금 이렇게 딱 중국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만주는 자기네 영토가 어떻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주국을 넘겨받으면서 통일된 다민족 국가다, 중국은. 그러니까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의 모든 역사는 우리 한족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된 민족이다. 물론 다민족이지만. 뭐 이래가면서 이상한 논리로다가 동국공정을 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아니고 아예 청나라 최대 강역의 시대 영역 안에 사는 모든 민족은 중국 역사다. 그리고 지금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동포들은 그 사람들은 고구려 후손이 아니다. 고구려 후손들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 이미 다 한족화됐고 그 사람들은 신라 후손으로 나중에 최후로 이민 와서 발붙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동북공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만 당해야 돼요? 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려면 한족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족에 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